안녕하세요. 탑빌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벨트 샌더입니다. 탁상형 벨트 샌더가 아니고요. 휴대용 벨트 샌더. 브랜드는 아주 생소한 브랜드, 텍 라이프입니다. 텍 라이프. 저도 여기서 요번에 이걸 구매하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텍 라이프. 제가 아는 라이프는 스카이 라이프밖에 없는데 이걸 구매한 이유는 물론 가격이죠. 아주 저렴합니다, 가격이.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고요. 아마존에서 벨트 샌더를 검색을 하면 아마존에 선택해갖고 PSFS1A 벨트 샌더가 나옵니다. 탱 라이프 거고요. 가격은 39.99불. 아주 저렴하죠. 5만 원이 되지 않는 그런 금액으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바끼다, 보쉬 요 정도가 되는데 금액이 20만 원 정도 되죠. 가격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여기 가장 저렴하게 나온 39.99달러. 이 제품은 600와트짜리입니다. 동일한 브랜드의 와트수가 조금 높은 제품. 바로 이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 이 제품 모델명은 PSFS2A 900와트입니다. 요거는 가격이 53.97달러. 요것도 상당히 저렴하죠. 벨트 샌더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뭐 재원이라고 할 것도 없죠. 워낙 간단한 제품이기 때문에 출력은 여기 900와트로 적혀 있습니다. 샌드의 폭이 3인치, 예, 길이가 21인치입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거 뭐 하는 회사인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2015년에 설립되었다고 나옵니다. 1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디자이너만 약 2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규모가 많이 커졌죠. 어떤 제품들을 만드나 봤더니 레이저 레벨도 있고요. 줄자도 있고 수평대, 쌍안경, 충전 제품으로는 일단 충전 드릴, 나머지는 대부분 유선 제품입니다. 페인트 스프레이,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드레멜이라고 얘기하는 로타리 툴키트, 앵글 그라인더, 원형톱, 원형 샌딩기, 히팅건, 아주 많네요. 각종 드릴 비트, 컷소, 광택기, 페인트 분무기, 뭐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영상으로는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외관이 플라스틱이 굉장히 싼 느낌입니다. 저렴한 플라스틱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제품만 잘 작동을 한다고 하면, 저렴한 플라스틱 느낌,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벨트를 분리하는 방식은 모든 벨트 샌더가 좀 비슷하죠. 여기 레버를 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패드는 80방짜리입니다. 이 제품은 패드를 하나만 제공하고 있고요. 요거보다 소비 전력이 낮은 제품, 아마존의 선택. 그 제품은 39.99불이면서 샌딩 패드를 13개를 끼워줍니다. 80방짜리 7장, 120방짜리 6개. 그게 다가 아니고 클램프도 줍니다. 클램프. 이렇게 생긴 클램프고요. PSFS1A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에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낄수 있게 돼 있죠. 이렇게 낀 상태에서 테이블 같은 곳에 이렇게 거치를 해서 엎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샌딩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구멍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엎어놓고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클램프로 물릴 수 있는 이 최대 넓이 111mm 정도 되고요. 높이는 60mm, 60mm 정도 됩니다. 벨트 샌더가 대부분이 똑같죠. 여기 레버, 레버를 당겨서 벨트를 끼고 다시 원위치 시켜서 고정하는 방식이고요. 폭이 3인치, 75mm죠. 이 길이가 21인치입니다. 이 레버를 돌리면 축이 이동을 해서 똑바로 돌아가도록. 이것도 모든 벨트 샌더가 마찬가지죠. 이게 달려 있고요. 그리고 얘는 당겨서 고정하는 버튼, 연속 버튼, 이게 달려 있고. 속도 조절 다이얼이 있습니다. 1단부터 뭐 13단까지라고 적혀 있는데, PSFS1A. 그 제품은 RPM이 6단계로 조정이 되고, 0에서 560rpm까지.
3인치의 18인치짜리 벨트를 사용합니다. 450부터 750rpm까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잠깐 보니까 탁상형 말고 이렇게 휴대를 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은 거의 보시랑 맞기다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보시 제품이 지금 한 20만원, 19만원? 그 정도 하고 710W입니다. 벨트는 얘랑 동일한 벨트를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마키다는 940W짜리가 있고 1200W짜리가 있습니다. 940W짜리는 20만원 정도 되고 1200W짜리는 36만원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요거는 이 마키다 제품은 폭이 4인치입니다. 넓이가 4인치짜리 패드를 사용합니다. 4인치짜리 벨트를 사용을 합니다. 보시 거는 얘랑 동일하고요. 이게 먼지 흡입통입니다. 먼지 흡입통. 열어보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지금 얇은 부직포 이런 게 하나 붙어 있는데 이걸로 과연 집진이 될지 의문인데 집진기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 되니까요. 여기다가 낄 수 있는 어댑터를 두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 이게 35mm 맞네요. 일반 진공 청소기 호스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 끼고 집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얘는 아마 안 넣어주기는 뭐하니까 넣어져 있는 것 같고 얘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에서 직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의 최대 단점이 이겁니다. 120V이기 때문에 트랜스, 도란스라고 그러죠? 다운 도란스. 트랜스를 써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좀 아쉬운 점이네요. 그거 말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작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